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틈쓴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빙성이란 게 자꾸 오해들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60%가 팩트다라는 게 아니고, 파서빌리티를 보자면 6할 정도는 트루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원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비선 실세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이 2년 전에 정윤의 문건이었습니다. 이 정윤의 문건, 지금의 최순실보다 먼저 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거론됐던 사람이 정윤회였습니다.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논란에 가장 경종을 울렸던 사건인데, 자, 신지호 교수께서 지금 이게 왜 지금 다시 주목을 받느냐 하면, 지금 특검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재개할지 말지 결정은 못했다고 하지만 여러 경로로 지금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뒤집어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지금 한일 경위도 이렇게 접촉하고 이런 쭉 과정을 보면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뒤집어 보면 뭐가 새로운 게 또 나올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번에 뭐 김기춘 전 실장, 네. 뭐 우병우 전 수석, 뭐 그다음에 새누리당 친박계, 네. 최순실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고요. 여의도 사람들, 특히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요번에 이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다들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은 네. 정윤회가 남편이니까 네. 정윤회가 박근혜 대통령 초선 의원 당시에 공식적인 비서실장이었고 3인방 또 그 이제 고인이 된 이춘상 전 보좌관까지 다 라인업을 한 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윤회가 실세고 그 최태민 씨의 그 딸인 최순실 씨는 뭔가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에 다들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죠. 지금 이 문건 유출 당시에 그걸 보면은 네. 이제 그 문건 유출 이후에 또 두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이혼. 그다음에 정윤회는 완전히 이제 권력 핵심부에서 멀어져가는 네.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윤회와 최순실 이 3인 관계의 어떤 그 역학 관계가 네. 어떻게 되는지 요 문건 유출 사건과 그 이후의 이혼 등등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과연 처음부터 최순실이 실세였고 정윤회 씨는 별거 아니었던 건지 네. 아니면 정윤회 씨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문건 유출 사건 이후에 이혼을 하면서 권력 핵심에서 멀어진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현종 의원. 네. 지금 김영환 우리가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당시 청와대 그렇죠. 비서실의 네. 행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길 보면 정윤회 문건 관련 대책회의를 최소한 30번 이상 했다. 네. 아주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죠.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김영한 수석이 있을 때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김영한 수석이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이것에 대한 수습을 결국 이제 그 김기춘 실장,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비서관 네. 이 라인업으로 사실은 이제 주도가 돼서 했고 네. 사실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는 그 핵심적인 어떤 거기서 좀 비껴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당시 검찰에서 보면 문건 유출 관련해서는 특수부에 수사하고 네. 문건 내용은 이제 형사부에 수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건 유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수사를 했던 것이죠. 네. 결국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이 박관천 경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내리면서 또 이제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사법적 처리를 그렇죠. 내렸던 그러한 사건인데 뭔가
하여튼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이걸 수습하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당시 김영한 수석의 역할이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김영한 수석은 결국 이 사건을 있은 다음에 국회에서 청문회 때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네. 사표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지금 했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로 보면 당시의 라인업 자체가 보면 결국 김기춘 실장 중심으로 우병우 민정수석, 또 당시 취재한 바로는 상당히 이제 그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영한 수석도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정의의 문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사실상 항명을 했습니다. 이 직후에 2015년 1월달 국회 운영위가 엉망으로 됐습니다. 그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정수석이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정수석에 대한 항명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비서실장님께서 직접 김영한 민정수석한테 공직자로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 출석할 것을 종용하신 것도 사실이죠. 출석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김영한 민정수석을 출석 요구를 합의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어 이제 상관이 비서실장님이 이제 출석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항명성 거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무직이 자기가 그 직을 그만두겠다 하는 입장을 투명하면 그걸 억지로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최병국 편집장. 아마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의 그 조직 장악력에 비춰보면 당시 민정수석이 웬만큼 불만이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나오라는데 안 나간다. 지금 잠깐 설명을 했지만 네. 저 사건이라는 게 정윤회 문건의 처리 과정을 따지는 운영위원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영한 민정수석 쪽에서 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네. 자기는 그 사건을 그 검찰에서 수사하고 하는데 거의 관여를 못했어요. 자기는. 네. 그런데 국회에서 필요로 할 때는 자기 보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그 당시에 이건 내가 처리한 것도 아닌데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우병우 이제 민정 비서관이 네. 둘이 자기네들끼리 다 이리저리 해서 뭐 검찰하고 연락해서 어느 쪽으로 문건 유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결하라 네.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왕따를 당했는데 네. 막상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그 논란이 되니까 어떤 공식 직위에 있는 민정수석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거기 나가서도 할 얘기도 없다.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럼 못 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되더라도 당신이 그 직책이 있었으니까 나와라 하는 네. 얘기고, 김영한 수석은 이거는 내가 모르는 일인데 내가 모르는 일에 가서 거기에서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란 말이냐 네. 이러고서 안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종욱 실장 보기에 네. 아마 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 업무 수첩에 상당한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최근 문학의 뭐 블랙리스트 문제 여러 가지들이 다 지금 특검 수사가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촉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영한 수석이 그때 당시에 사실 사표를 내면서 네, 네. 유승민 의원을 만났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러니까 발병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아팠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 그 소회를 밝히는데 그 이후에 친구니까 자주 찾아가고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친구가 죽은 건 화병이다. 뭐 화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화의 근원이 바로 그때 당시에. 단순히 야당에서 나오라 그래서 내가 못 나가겠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가 자기한테 나가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아니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관례에 따라서 안 나가는 것 그런 식으로 사실 청와대가 다 답변을 하고 보고했었는데 네. 이 건은 자기가 책임지지 아니할 부분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조용통을 떠밀어서 나가라고 했다. 네. 나가라는 그런 어떤 형식이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사표도 썼고 돌아와서 오랫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울화가 쌓였기 때문에 네. 그래 그것 때문에 이 지병이 발병을 했다라고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그 안타까워했던 그러니까 그때 그 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언론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심정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신지용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 김영한 민정수석은 지금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뭐 증언을 할
여력은 안 되겠지만 당시 과정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명백히 이 부분은 김영한 수석이 항명할 이유가 있었다. 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실타리가 풀리지 않을까. 특검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비서관 아닙니까? 네. 근데 김영한 수석이 그만두고 나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약관, 그 뭐 40대니까, 이제 그 정말 민정수석이 40대에서 나온 거 처음 아닙니까? 네. 그 민정수석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이 중간에 낀 김영한 민정수석은 뭐 바보 취급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김기춘 실장하고 우병우 민정비서관하고 다 처리를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밝혀지는 정황들이요. 네.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진태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네. 김기춘 그 비서실장하고 자주 통화를 했다. 네. 그리고 말이에요. 당시 이 사건 문건 유출 사건 중앙 서울 중앙지검에서 담당했잖아요. 네. 중앙지검장이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압수수색할 때 정윤의 집은 빼놓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정윤의 집을 빼놓고 핵심 당사자의 집을 빼놓고 압수수색한다? 이상해도 뭐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김기춘 실장하고 김진태 검찰총장하고 자주 통화한 거는 드러나고 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부탁을 해서 네. 또는 지시를 해서 네. 정윤의 집만 톡 빼놓고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은 그러저러한 거 다 눈치 때려서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왜 국회 청문회는 아무것도 안 한 나부러 나가고 땜빵 하라고 그러냐. 네. 난 못 나가겠다. 내가 바본 줄 아느냐. 네. 이런 식의 그 저기서 항명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생긴 거죠. 이제. 네. 정윤의 문건 당시에 이걸 처음 보도했던 세계일보 조항규 사장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문건이 몇 퍼센트의 진실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총리급 공직자의 네.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네. 자, 이현종 의원. 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네. 그분은 그때 문제의 정인의 문건이 사실관계 한 60%는 된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조항규 사장은 90%가 된다. 뭐, 뭐 몇 퍼센트가 맞는지 모르지만 네. 그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그렇죠. 화분이 커져 왔던 네. 거 아닌가. 그렇죠? 원래 이제 저런 종류의 문건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저런 문건을 좀 보고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사에 기자들이 취재한 정보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정보 팀들이 이제 들어서 듣는 이야기들,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에 듣는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저게 사실관계를 100%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 소문이 있더라. 자, 그런 관계 있더라. 그러니까 국정원 IO라든지 뭐 경찰청 이제 정보과라 형사들을 보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요. 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내가 직접 수사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 보고를 사실은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중에서는 물론 사실관계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많이 넣은 거예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모아서 네. 그 중에서 그래도 그럴싸한 것들만 이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진짜 이게 말이 없는지 네. 왜냐하면 저기 대부분은 사실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포함돼 있어요. 뭐 정보 보고 같은 네, 정보 보고 같은 경우도 뭐 언젠가 제가 정보 보고 한 내용도 보면 그때 나온 내용 한 번씩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들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관계가 100% 이렇게 이야기는 절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응천 그 비서관 이야기했지만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런 문건을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생산한 문건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믿을만 하더라고 이제 쓰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 사실관계에는 그렇게 저는 정확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결국 보면 이제 지금 조항규 사장 하는 이야기도 지금 뭐 이 법원에서 사찰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보면 사실 저게 법원에 사찰을 그 내용이 보면 뭐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게 사찰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법원 내에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냥 모아놓은 거를 한 겁니다. 저 것을 직접 경찰이 확인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체가.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에 좀 가려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걸 언론사 입장에서는 100% 신뢰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나중에 그 내부에서는 볼 때는 이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그 문건 중에 하나의 내용이 보면 강남의 뭐 중국집에서 13시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했다. 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거짓이다 밝혀졌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최순실 씨가 자주 갔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는 이야기였다는 네. 것이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때 정윤회 사건 때는 100%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100%는 아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는, 기자들도 정보보고를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기사 쓰는 거 외에. 기자들이 얘기하는 정보보고는 사실 육하원칙에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정보보고를 하고 네. 아니면 이게 그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거면 확인 안 됐다는 것까지 그 정보보고 내용 속에 넣습니다. 기자는. 그렇죠. 근데 저런 정보보고는요. 등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것도 그냥 뭐 마구잡이로 시중에 소문을 갖다가 들어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청와대에 올리는 정보보고 정도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요 정도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시중 여론 이거는 그냥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고 저기 보면 뭐 무슨 최근 동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근 동향 같은 거는 자기네들 딴에도 취재를 좀 해서 그걸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요. 그래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보고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거를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분석관들이 다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에 그걸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정도의 등급이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기네들 기준으로. 네. 물론 기자들만큼의 기자들은 그걸 보도를 해야 되니까 네. 신뢰도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신뢰도를 100%로 해야 되지만 저거는 꼭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런 네. 거 보면 자 이제 그 뭐 제이모 중국집에 뭐 모였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검찰이 조사한 거는 그 제이모 중국집에 모인 적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문건 자체가 허위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조홍천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이모 중국집에 모인 거는 혹시 틀릴 수 있어도 저 십상시들과 정윤회 씨가 수시는 우리가 검찰에서는 요 모인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홍천 전 비서관 얘기 다르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만약에 정윤회 씨가 국정농단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네. 저거는 50% 이상의 신뢰가 있는 문건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네. 제이모 그 중국집에 우연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네. 물어봤더니 뭐 그런 비슷한 사람들 많이 오고 가고 그랬대요. 많이 오고 갔다. 네, 그랬다고. 자, 이정근 실장. 네. 2년 전입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 수첩에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인간 쓰레기를 쏟아내라. 그러니까 이제 딱 편을 지어서 갈라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내용의 어떤 진실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것은 문건 유출이고 청와대에서 누설한 거다. 네. 쓰레기 부분은 거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청와대 내에서 이것이 누설된 비밀로 그거 누설된 것으로서 출발된 것이므로 네. 그래서 절대로 이 누설해서 안 된다. 그리고 누설한 자를 포함해서 이 문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라라는 네.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그 김영한 씨의 그 이 수첩을 보면 네. 33회 총 44회의 회의가 있는데 33회 네. 그 정문의 문건과 관련한 언급이 돼 있고 그 중에서 17회가 정문의 문건만 다루는 그런 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간을 봤더니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사이에 벌어진 회의예요. 이게 네. 보통 대수비, 실수비 그러는데 그렇죠. 대수비는 대통령 주재, 실수비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입니다. 그런데 총 따져봤더니 한 7주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수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거나 뭐 실수비가 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 7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 33회에 걸친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 네. 보통 한 주에 두 번 이상의 회의를 한 거예요. 네. 2.5회 이상 회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심각했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2.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정윤회 문건의 유출 경위와 그걸 덮어라라는 네. 회의만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 집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지금 사실 이 청와대에 최근에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 이전의 행태를 보면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하는 것도 참 열릴까 말까 했거든요. 네. 대수비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열어요 보통. 근데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했다는 건 얼마나 지금 이 김기춘 비서실장 주제로 해서 이것을 덮으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신지용 그러니까 네. 결국 대통령이 이런 어느 정도 뜻을 보내지 않고서 김기춘 실장이 했겠어요 이렇게. 아 그건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채널A에서 또 그 특정을 한 게 그 청와대 그 조리장. 네. 조리장 그 증언에 의하면 한상훈 조리장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매주 일요일마다 청와대에 들어와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뭐 꼭 들어온다는 사전 통보를 받지 않더라도 일요일이 되면 또 최순실 씨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스키야키 재료 준비해 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정윤의 문건 파동이 터지고 나서는 일정 기간 또 안 오는 뭐 그런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수비, 실수비, 그 회의 숫자도 숫자거니와 최순실의 그 당시에 그 청와대 출입 그 동향을 보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김용환 전 장관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윤회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분이 사실은 뭐 이 최태민 문제라든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동안 네. 같이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7인의 멤버 자장이기도 하고. 그분이 정윤회 사건이 터지니까 야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정말 이 최태민의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했는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그런 느꼈다라는 걸 인터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정말 이 비선 실세에 대한 국정농단을 정말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네. 정윤회 문건 사건이 결국 그것이 김기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사건이 되치기 당하는 그러면서 역공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걸로 바뀌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이제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이제 장탄식을 했던 그러한 것도 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이 정인의 문건 사건이 한참 정치권을 달구고 있을 때 최순실은 뭐 하고 있었을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일요일 날은 항상 이제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따로 또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윤의 문건 파동 때 한동안 자제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좀 한 몇 개월 정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잠잠해져서 또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자, 결국 그렇다면 최용익 편집장이 보기엔 그 시점이 아주 민감하니까 자칫 불똥이 자신에게 튈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자, 우선 그 정윤회 씨가 그랬잖아요. 네. 자, 이 불장난을 한 사람이 누구고 네. 불장난에 춤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정윤회 씨는 이 불장난을 한 사람을 혹시 자기 그 부인인 최순실로 본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춤춘 사람들은 이제 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네. 정말 정윤회 씨가 그 연상하고 있는 대로 만약에 이 문건을 최순실 씨가 그랬다면 네. 자기는 그 어디 가서 숨어 있던가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던가 아니면 적어도 그 아까 김용환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만약에 옮겨 붙어서 어떤 비선을 이 척결하는 그런 쪽으로 옮겨 붙을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네. 그 정윤희 씨만 나오는 게 아니고 최순실 씨도 그렇죠.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드나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때 누구한테 이제 만약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탈옥 안 한다든가 그러면 그렇죠. 정윤의 문건으로도 비상인데 최순실 씨까지 또 더군다나 청와대에 들락거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특검이, 자제를 했어요 특검이 네. 이번에 그 이 소환한 사람이 한일경이에요 그렇죠. 한경이 네. 그 한일경이가 나중에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진짜 이상한 건 네. 자기가 검찰에 소환됐을 때 자기의 그 핸드폰이라든지 다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네. 핸드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가 그때 승마협회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순실과 승마협회와의 관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문건 안에도 최순실이 언급이 돼 있었다. 네. 당연히 검찰에서 나는 그걸 물을 줄 알았다. 최순실과 관련해서 핸드폰에 그 내용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런데 검찰에서 묻지 않더라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오늘 부른 것도 사실은 그 내용도 다 포함해서 최순실과 관련해서 다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경위로 검찰이 덮었는지 그걸 분명히 물을 테고 네. 최순실이 안 나타난 건 당연히 그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혹은 이 모든 증거 자료 속에서 자신이 언급돼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 검찰이 알려줬겠죠. 어떤 그렇겠죠. 의미에서는 어떤 자료들에 당신이 언급돼 있더라. 네. 만약에 그 추측이지만 네. 그러니까 자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윤회 씨는 그럼 지금 그동안에 지금 국내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잠적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검찰이 공치로 출국 금지를 했다고는 그 내용의 보도에는 부인을 했지만 본인도 뭔가를 좀 준비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사실 지금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피해자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떤 면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이제 2014년 이혼하기 전에 네. 전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정윤회 씨도 한때는 상당히 실력자로 돼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윤회 씨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정윤회 씨가 어떤 상당히 이제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측근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최순실과 그것들은 이제 시기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 관계가 멀어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됐던 그 과정이라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혼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윤회와 최순실 이 문제는 지금 단순히 정윤회는 제가 볼 때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 전만 해도 충분히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서 했던 개입을 했고 네. 대통령이었던 그 98년도 보궐선거라든지 그 이후에 보면 정윤회가 주도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이춘상 부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정호성 다 채용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권력을 최순실로 이제 다시금 잡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두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윤회도 결국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